안녕하세요. 식물생각의 임양준입니다. 오늘은 망고를 먹고 망고 씨앗으로 발화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고를 먹고 나면 이런 식으로 씨앗이 나오게 되는데요. 망고를 처음 발화하신 분들은 씨앗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셔서 이게 씨앗인 줄 알고 그대로 이거를 땅에 심으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요거는 씨앗이긴 하지만, 현재 씨앗의 겉껍질이 쌓여져 있는 상태이고요. 실제 발화할 수 있는 씨앗은 요 껍질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발화하실 때에는, 먼저 이 속에 있는 겉껍질을 잘라주신 다음에, 속에 있는 씨앗을 꺼내셔야 되는데, 꺼내는 방법은, 씨앗을 이렇게 만져보시다 보면, 씨앗이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가위로,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씨앗의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가위로 자르실 때는, 좀큰 가위로 자르셔야지 쉽게 자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겉껍질을 잘라보면 요 안에 이렇게 망고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좀더 잘라서 망고 씨앗을 꺼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망고 씨앗을 꺼내 놨는데요. 망고 씨앗을 발화하실 때이 상태에서 그대로 발화를 하셔도 되긴 하지만 이 상태로 발화를 하시게 되면 겉에 있는 이 갈색 껍질로 인해서 씨앗이 부패가 껍질이 시간이 지나면 썩으면서 씨앗이 검게 변하면서 발화가 잘안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망고 씨앗을 발화하실 때는 반드시 이 갈색 껍질을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껍질을 바로 까실 수도 있지만 씨앗에 너무 껍질이 단단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물에 담그어서 하루 정도 주시는 게 좋으신데요. 이거는 겉껍질이 뜨거운 씨앗이 아니라 생씨앗이기 때문에 물은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로 물을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그래서 씨앗을 이렇게 담아 주신 다음에 하루 정도 뚜껑을 닫아서 두시면 씨앗이 수분도 흡수하고 껍질도 쉽게 벗겨질 수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물에 담그어서 갈색 껍질들을 모두 제거해 주었습니다. 갈색 껍질을 벗기실 때 깨끗하게 벗겨지는 경우도 있지만 깨끗하게 잘 벗겨지지 않을 때가 있으신데요. 이럴 때는 최대한 벗길 수 있을 만큼 다 벗겨주시면 좋고요. 씨앗 발화를 하다 보면 망고 씨앗이 납작한 것보다는 도톰한 것이 발화율이 좋고요. 크기가 작은 것보다는 큰 것들이 발화율이 좋습니다. 망고 씨앗을 발화하는 방법은 물 발화하고 손 발화가 있는데 물 발화는 그 호흡곤란으로 씨앗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손 발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키친타월을 깔고 씨앗이 반 정도 잠길 수 있게 물을 담아 주신 다음에 수분 방지를 위해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햇볕이 잘 되는 곳에 두시면 한 3, 4일 내로 씨앗의 뿌리가 나오고 일주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뿌리가 나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손발을 하고 뿌리가 나오게 되면 다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